이번 주 금요일에 백신 맞으러 갑니다. 나는 주사 맞기 싫지만 백신 맞으러 갑니다. 나는 맥주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을 준비로 2개월 전부터 맥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6월의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달 전부터 식이요법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구운 육류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삶은 종류의 고기는 조금 먹었습니다. 삶은 고기는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제가 정한 방법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백신 맞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저는 겁이 많아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맥주를 마시지 않는 것도 식이요법을 하는 것도 누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의 혈액들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해놓고 싶었습니다. 나의 몸의 면역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예약했을 때는 모더나 백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화이자 백신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예약할 때에 2차 접종은 4주 후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2차 접종은 6주 후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두 번 맞는 백신보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아침과 저녁은 시원합니다. 대낮에도 엄청 덥지 않아서 땀을 조금만 흘렸습니다. 오늘도 걷기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매미 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전번 주보다 매미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간혹 죽은 매미가 보입니다. 지금은 저녁 6시인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에 커다란 지렁이도 보았습니다. 죽은 매미 그리고 지렁이는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걷기 운동하면서 본 나팔꽃 같다라고 생각한 꽃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다시 본 그 꽃은 벌써 시들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무궁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입니다. 나는 금요일 화이자 백신을 맞으러 갑니다. 나는 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